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Mr.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바키의 리액션 비디오로부터 오랜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작되는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크 폴로 갱의 멤버 토니 에페 솔로입니다. 솔로 토니 에페 솔로곡 마소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뮤직비디오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일단은 비트부터가 굉장히 사기예요. 안드루이 더 히트메이커라는 프로듀서가 비트를 만들었는데 나는 지금 참을 수가 없어. 너무 전율이 올라서. 그리고 다크폴로 갱의 토니 에페 같은 경우는 좀 이 3명의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멤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의 솔로곡이 나오면서 좀 그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이제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토니 에페는 랩을 들으면서 느껴지는데 랩 자체가 약간 패션인 것 같아. 굉장히 좀 시크하면서도 좀 자신의 어떤 품격? 품위?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절제력이 굉장히 랩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 그런 래퍼인 것 같아요. 아 이거 군말하지 않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에페 마소토 프로듀스 바이 안드루 더 히트메이커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y. 자, 아, 오랜만에 이태리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느끼지만 역시나 그 럭셔리함, 예, 부의 냄새가 여기까지 확 느껴져. 그 리치 스멜이 여기 확 느껴지는 게 아 좋네요. 오랜만에 봐도 예. 다크폴로 갱은 좀 패션 스타일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좀 과도하게 명품들을 좀 많이 투머치하게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면은 잘 안 어울리는데 확실히 좀 이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약간 투머치한 럭셔리 브랜드로 패션을 다 맞춰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참 부러워요. 저거 한국 래퍼가 저렇게 입고 나왔으면 잘 소화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방금 준 거 그거 캐비어 아니에요? 캐비어 아닌가? 굉장히 그 비싼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 야, 씨. 저 뒤에 크루들이 입은 그 트레이닝 세트는 카파와 그 다크폴로 갱의 콜라보레이션인가봐요. 오우. 역시 나오네. 다크폴로 갱. 아, 이건 비트가 너무 좋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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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토니 에페 마소토 프로듀스 바이 안드루이 힙메이커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역시 그 럭셔리한 느낌은 이태리 힙합 뮤직비디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태리 힙합 뮤직비디오는 약간 마치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태어나서부터 부자였던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온몸이 막 진짜 막 그 럭셔리 브랜드로 도배된 것도 있지만 일단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외모 덕분인지 약간 좀 굉장히 이런
스타일들을 패션 스타일들을 소화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랄까? 이탈리 힙합 뮤직비디오는 보면 래퍼들이 약간 럭셔리 브랜드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패션이 좀 자연스러워요. 제가 눈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흑인 래퍼들보다 또 다른 감성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더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이태리 힙합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음악에서 주는 재미도 있지만 이 뮤직비디오의 어떤 패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볼 요소들이 많아서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정도로 좀 몰입감 있게 보는 편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번에도 다크폴로계의 결과물이 한동안 너무 안 나와가지고 언제 나오나 이러고 있었는데 토니 에페가 솔로로 나오면서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